안녕하십니까. 유젠드 미쨈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뉴질랜드의 코로나 상황을 좀 알려드릴 것 같아서 오늘은 두 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생겼는데요. 모두 다 지역 감염은 아니고 해외에서 입국한 케이스입니다. 지역 감염은 없습니다. 예. 이제 뉴질랜드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밤이, 이제 해가, 뉴질랜드는 겨울에는 밤이 길고 여름에는 낮이 깁니다. 그래서 여름에 활동량이 많아지고 모든 비즈니스가 여름에 많이 그 활성화 같아요. 모든 스포츠가 낮이 길기 때문에. 겨울은 남극에 가깝다 보니까 해가 짧고 밤이 길어집니다. 예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비올때 하는 욕은? BYC. 좀 웃기지 않나? 황당해서 저도 예, 적었습니다. 예. 오늘 드릴 얘기는 뉴질랜드가 2023년부터 어제 발표했죠. 2023년부터 살아있는 가축을 수출하지 않겠다. 이거 진짜 지금 제가 볼때 지금 정부가 좀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. 예.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제가 뉴스를 한번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지만은 연간 살아있는 가축을 수출해서 5억 달러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걸 수출 안 했을 경우 5억 달러를 벌지 못하지만 연간 15만 마리의 동물을 폐살시켜야 된대요.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신다를 얘기하면 좀 약간 뭐냐면 좀 약간 너무 정적인 거에 정치를 끌고 가지 않나, 이런 나라를. 지금 보면 이제 그렇죠.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막아야 돼. 모범 방역국인 건 맞지만 제가 말만 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티와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의 비즈니스 상황 공실이 나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현재 실물 경제는 뉴질랜드 지금 꽝으로 가고 있습니다. 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비즈니스가 되는 비즈는 없습니다. 되는 거는 부동산만 가격만 올라가고 있어. 부동산 가격만. 지금 뭐 주춤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뭐 은행 업계나 경제학자들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 나오는데, 그, 아직까지 뭐, 얘기는 하지만 있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? 저도 떨어지자 아직까지는. 그런데, 지금 이게 부동산 값만 올라가요. 지금 이게 돈 풀어가지고. 유동성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. 근데 이거 가지고 부동산 값더 올라간다. 지금도 뉴스는 지금 계속 뭐, 전달까지 뭐, 주거용 부동산이 거래 최고였다. 뭐, 이래저래 하고 지금 또, 부동산 값 잡으려고 지금 또 부동산 지금 세금 경비 처리되는 것도 철회해가지고 또 지금 임대비 올라가면 지금 뭐 징역 7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.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? 이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나라라고 지금 오긴 하지만 좋은 나라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나라를 지금 망쳐가고 있는 게 아닐까. 이러다가 정말 배고프고 쫄리면 이민을 팍 열어주지 않을까. 근데 진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. 이게 뉴질랜드가 1990년대 중반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민법을 푼 겁니다.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남태평양 핵그뭐 방지 뭐 그런 조약에 가입했다가 미국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뉴질랜드 물건이 미국 수출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. 양곡이나 이런 게.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똑같아. 우리나라 IMF랑 똑같은 게, 그러면서 얘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 갖다 팔아먹은 거야. 뭐, 전기고, 뭐, 전화 다 갖다 판 거야. 공공사업을. 그래서 미국이 많이 샀어요. 여기도 지금 텔레콤이라는데 지금 이름 바뀌어서 스파크라고 운영되고 있지만, 원래 모태 기업이 지금 그 텔레콤. 미국 텔레콤. 근데 이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,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 나라가 진짜 어려워지면 이제 팔아먹을 것도 없어. 뭐 우리나라 뭐 미국 팔아먹으면 욕하지? 똑같아, 이 나라도. 제가 볼 땐. 예. 그러면 이제 또 다시, 이제는 또 영주권에 대한 문을, 뭐 이제 또좀더 클레버해지겠지. 전에 있던 것 때문에 뭐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뭐 더러워지고 이게 뭐 문제가 된게 많으니까. 그러니까 좀더 클레버해지겠지만, 결과적으로는 열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베트남 가서 느낀 거 뭐냐. 제가 지금 베트남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, 준비한 것도 있지만, 베트남이니까 9천만 명입니다. 9,900만 인간인데, 이게 보니까, 내수가 돌더라고, 이게 보니까.
지금 유엔도 530만인가 되는, 이건 내수가 안 돕니다. 인구가 너무 작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쌓이는 거야. 뭐 비록 좋은 나라고 복지가 잘돼 있지만, 복지도 뭐가 이루어져야 복지가 되지. 뭐 사람이 세금을 내고 뭘 내고, 인구가 있어야지 복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, 저는 뭐 이민 오시는 분한테 뭐 좋은 나라예요. 좋은 나라지만,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민자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뭐가 화해서, 땅은 남한의 3배예요. 3배면 인구를 더 받아가지고 지역적 활성화 시켜. 그래서 이제 이 집값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, 인구가 저 유입되고 있고, 유재들 아직까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지. 외국에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탔다 들어올 수가 없어. 뭐, 막말로 얘기해봐. 다뭐잘 되고, 집몇채 있고, 임대비 받고, 사역 잘 돌아가는데 왜 들어오냐고. 안 그래요?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솔직히, 그래서 만든 게 뭐, 6개월 이상 머물러야, 격리 비용 면제. 이게 그 얘기거든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아무튼, 뉴질랜드 지금 이번에, 제가 2024년부터 가축금지 법안이 마련됐는데, 제가 또 이거 왜 관심이 왔냐면은, 제가 또말 수출 때문에 지금 미팅을 한게좀 있거든요. 그 코로나 때문에 뭐야, 지금 저도. 그 때문에 미팅을 한게 있는데, 이게 또 이거 때문에 말 수출을 못 하잖아. 아, 머리 아픕니다. 아무튼. 근데 꼭저 때문만이 아니고,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, 정말로. 예. 너무 자신다. 제가 볼 때는 정적인 거에 좀 매여 있지 않나. 예, 정치라는 게뭐 그런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면을 참 보살피지 않으면은 문제가 커진다는 걸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가 뭐 주제넘기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뉴질랜드 2024년부터 살아있는 가축 수출이 금지된다라는 거 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만들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